입 벌렸어, 입 벌렸어. 오, 야, 유튜브 좀 찍을 줄 아는구나, 너. 아, 근데 이거 입을 왜 벌리고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심심하면 벌리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악어를 잘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킹부입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구독자를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바춘유톡 김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벤트는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마린 랩탈 편 영상 끝난 다음에 한번 따로 이벤트 영상을 한번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해에 있는 마린 랩탈이라는 곳에 가볼 예정입니다. 뭐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된 샵인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뭐 악어도 있고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재밌게 리뷰도 해보고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린랩타일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엠블렘이 진짜 이 상어와 걸맞게 해병대 뱀인가요 이거? 뭐 어쨌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놀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 이제 처음 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경남 김해에서 파충차 운영하고 있는 마린랩타일 대표 이용래라고 합니다. 아, 이용래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 리뷰 찍으러 왔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이쪽으로 일단. 우와, 이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야,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 2m 가까이 돼요. 와, 이 크로코다일 모니터죠? 예, 맞습니다. 야, 진짜 체형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너무 멋지다. 지금 또 수컷이라서. 아, 수컷이에요. 제가 진짜 한 10년 전에 드림 모니터였는데 이거 지금 몇 살이죠, 아기가? 지금 이제 2살. 아니, 2살인데 지금 크기가 한 2m 정도, 꼬리까지 합치면 2m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꼬리 구절도 없고 제가 말씀하네. 이거 키우시는 겁니까? 네, 지금 매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매장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네요, 그러면. 아니, 이거 분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주인이 있으면은 뭐. 아, 분양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아니, 근데 뭐 그냥 분양을 이제 목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야, 이 화경장 엄청 깔끔하게 DP가 잘 돼 있습니다. 전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여기도. 여기 몇 평 정도 되죠, 규모가? 여기 80평 가까이 됩니다. 와, 80평. 야, 우리 가게 내립니다. 이쪽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네. 블루텅이네요. 네. 네, 얘는 아젠틱 블루텅이고요. 아, 아젠틱인가요? 네. 오, 어쩐지 색깔이 일반 갈색빛이 전혀 없고 회색빛과 느낌만 나네요. 아, 네. 보통 이제 실버텅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뻐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예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얘. 네. 외형이 깔끔하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키우기도 쉬운 종이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개사료도 먹잖아요. 네, 거의 뭐 안 먹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뭐 과일, 야채, 뭐 곤충, 야, 사료 다 먹죠 얘는. 진짜 이거 매력도 많고 인기도 많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야, 자이언트들 데이갈코가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15만원? 네, 그냥 저희가 이제 계속 번식해서 나오는 애들이어가지고. 아, 직접 번식하시나요? 예. 오,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습니다. 가격이 15만원이면 진짜 빛보다 빠른 친구죠. 진짜 얘가 순하기만 했어도 네. 정말 인기가 많았을 진짜 것 같은데 피부, 예. 피부가 좀 약하다는 좀 단점이 있어서. 네, 예, 맞아. 잘 찢어지는 게 조금. 네, 그래도 뭐 관상용으로는 최고의 개코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잘 먹고 건강하고. 아, 예. 진짜 멋집니다. 가격도 좋고. 네. 탐나는데요, 진짜. 옆에는 이거 좀 보기 드문 친구네요. 네. 에메랄드 트리스 핑크. 비주류가 맞네요, 생각보다. 네, 은근히 비주류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은근히가 아니고 그냥 대놓고 비주류가 많대요. 야, 진짜 이거 좀 보기 드문 친구들이 많고 신기하네요 진짜. 네. 야, 옆에 차와개코 이 보니까 파인아일랜드라고 적혀있네요. 네. 차와개코도 요즘에 다시 조금씩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요즘에 리키랑 아무래도 이제 부치료 애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차와도 요즘에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레어하기도 하고 제가 봐도 좀 괜찮은 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리키에 빠져가지고 예. 어제 알 두 개 나왔습니다. 아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는 블랙 기간티아입니다. 센티패드? 네. 우와,
오우 무서워. 오, 소름 돋아요 저 지금. 아니 저 개인적으로 발 4개 이상인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보통 이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애들이죠. 진짜 크네요 이거. 한 몇 센치죠 이거? 지금 25cm 정도 돼요. 아 근데 이거 영상상으로는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예. 봤을 때 크기가 소름 돋는다 진짜.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장난인데. 강이랑 비교해보면 아마 크기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말이 25cm지 제가 봤을 때 30cm가 될 것 같은데. 빨리 받는 걸로. 예. 야 이거는 레드태그인가요? 네 레드태그예요. 누가 봐도 레드태그네요. 네. 진짜 콘트라스트가 레드태그 치고 좀 높은 편이네요 얘는 진짜. 네 발색이 되게 좋아요 좋아요. 진짜 네. 오, 진짜 없는 종이 없네요 진짜. 야 마리네탈 저 이, 진짜 죄송한데 내가 이거 오픈하고 이거 처음 와봐서 이 정도 규모일 줄 몰랐습니다. 아, 네.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태구도 요즘에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뭐 블루도 많이 들어오고 네. 알비노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네 저도 이제 그 알비노 태구 개인적으로 개인 사육하는 분이지 한번 제가 리뷰 갈 예정인데 아, 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업로드 돼 있겠군요. 아마 완성체 됐을 때 포스가 맞아요 장난이 아니라서 네. 덩치가 엄청나죠. 볼살 딱 튀어나오고 네. 겁나 귀엽잖아요. 네. 색깔 너무 이쁘다. 성격도 순하고 엄청 순해요. 오 진짜 순하네요. 네. 제 손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걸로 할게요. 네. 야 수단 플레이트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난 근데 이 친구가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정도 분야가에 이 정도 외형을 가진 도마뱀들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좀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런 멋진 외형 가지고 있는 도마뱀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가격 보이시나요? 질이네요 진짜. 아 괜찮은데? 분양가가 너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금. 아, 네. 아니 원래 가격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사장님이랑 사전에 대충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격 이야기는 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야 경남에서 보기 어려운 좀 가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좀 분양가를 이제 좀 수도권에 맞추다 보니까 아 욕심이 없으시군요. 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고자. 네. 아 멋진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애들도 이제 고급형 샌드피시죠. 얘들 난태생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여기서 지금 자체 번식해서 계속 분양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예, 이렇게 풀어놓고 예. 계속 번식을 하고 또 분양을 하고. 네. 난태생 애들이 보면 좀 번식이 쉬우니까 좀 매력이 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재미가 진짜. 있어요. 야 라세르타 정도 있네요. 야 주얼 라세르타 이거 한때 좀 인기 많았었는데 되게. 네 맞아요. 한 5년 전에 네, 그때만 해도 진짜 인기 많았죠. 맞죠. 요즘에 예. 좀 되게 인기가 좀 쏘고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 종인데. 와 진짜 근데 보다의 옆구리 장난 아니다. 네 이제 막 옆구리가 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 슈퍼 이빨이 올라왔네요. 아니 아, 이빨 말고 완전 많이 올라왔네요. 웬 돼지가 옆에 한 마리가. 어,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사바나는 단명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비만이라 가지고 식단 조절이랑 운동 좀 시키고 있어요. 아 운동 시키고 네.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애들 보면 다 체형이 좋은데 얘만 유독히 비만이네. 얘만 또 밥 주는 줄 알고 또 안 돼 먹이 아니야. 어 딱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애들이 이런 애들. 비어디 체형 좋다. 야, 예전에 비어들이 진짜 많이 키워서 체형을 두 상만 딱 봐도 알아요. 얘가 네. 와 진짜 잘 키운 애라는 게 딱 보여요 얘가. 꼬리도 그렇고 두 상이. 야 누가 봐도 수컷. 얘 수컷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누가 봐도 수컷. 와 완벽하네 딱. 야 진짜 개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근데 이 정도 지금 규모면 관리하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시는 거죠? 그래도 하루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하시는데 하루가 안 걸려요? 네. 아니 되게 손이 빠르신 것 같은데? 와, 오래 했다 보니까 진짜 뭐 이건 나중에 또 인터뷰 편에서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와 모니터들이네요. 나일인가요? 예 나일 모니터. 아 예 안 여는 걸로 할게요 그냥. 아 여기도 좀 나일. 아 비어디들이 근데 콜이 다 하이퍼 트랜스래. 어느 정도 발색도 괜찮고. 다 직접 번식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분양을 하면서 그냥 엄청 먹이거든요. 그냥 애들을 안 굶기고 엄청 많이 먹어요. 먹잇값을 아끼지 않는. 네. 와 옆에도 비어디가 있는데. 야 포동포동해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보시고 와 용품들이. 저는 이상하게 다른 샵은 뭐 용품 보면 왜 이렇게 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용품이 진짜 다양하게 웬만한 용품군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우 깔끔하게 진열이 잘 돼 있네요. 백업들 아 크레 때문에 갖다 놓으셨구나. 네. 알파 먹은 것 같네요 이러니까. 와 이쪽도 이렇게 용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물고기가 물고기도 좀 많네요 이거. 네 아무래도 물고기 이제 입양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키우시는 걸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 같이 어우러지면 이쁘잖아요. 아 물고기랑 네. 먹이로 먹지 않나요 걔들이?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같이 키워놔가지고 같이 데려가도 거의 안 먹어요. 일단 파충류 채널이니까 물고기는 다 패스하겠습니다. 어 맥자머. 야, 야 잘생겼다 역시 맥자머. 이제 아성체 좀 넘은 사이즈 같은데. 네 맞아요. 수질 관리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지금 왕이 깨끗합니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 가게 왕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피부도 그렇고 진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와일드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급형 내로 부리지? 아, 물고기랑 커먼이랑 또 합사가 되어있네요. 커먼 맞죠? 네, 커먼 맞아요. 어항이 너무 깨끗해서 진짜 이게 물이 없는 것처럼 찍혀요 지금. 아, 레이저백이랑 열대어들이 같이 합사가 됐어요. 이쁘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사장님 이거? 네,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데려가셔가지고 물고기를 거의 같이 데려가세요. 야, 물고기는 얼마쯤 하죠 한 마리야? 고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네온 테트라들은 저희가 마리당 500원에 500원? 진짜 괜찮다 이거. 너무 괜찮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아,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네, 노던이고요. 아, 노던. 네. 테라핀들은 점박이 무늬가, 흰색 피부의 점박이 무늬 이런 게 좀 뭐라 매력적이라야 되나? 되게? 그렇죠. 네, 네, 또 성격도 좋고요. 아, 성격이 좋아요? 네. 라바. 사람을 보면 계속 오는 이런 것 때문에 개북이라고도 부르고요. 개북이요? 네. 우리 집에 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집 개는 X거든요. 같은 노던인데 네. 얘 같은 게 조금 더 밝아가지고 노던 친구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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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쁜 애들은 확실히. 네. 테라피는 가격 책정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제 색깔이 밝은색으로 이제 띄면서 이제 점이 좀 적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얼굴이 이제 흰색이나 분홍색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네요. 와, 근데 얘 딱 봐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친구. 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 와, 진짜 멋지다. 진짜, 아, 이건 실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와, 장난이 아니다. 형님, 이거 몇 살이죠? 지금 7살이에요. 7살? 네, 와, 7살. 크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근데 거북이는 원래 등각 기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등각 기준으로 봤을 때. 등각으로 봤을 때 지금 30cm 오버예요. 와, 근데 누가 봐도 머리 크기까지 다 치면 두자 사육장 크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악어 거북이죠, 이게. 네. 야, 이거 분양하시는 거 아니죠? 네, 얘는 이제 전시로. 진짜 너무 탐난다. 너무 멋지다. 좀 더 자라죠, 얘들? 암컷은 훨씬 더 자라고요. 아, 얘는 암컷인가요? 네, 암컷이어가지고. 큰 편이. 이거 탐나는데, 이거? 너무 탐나는데? 근데 이거 물 관리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바람 또 한 번 지리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완전히 막 물이 회색깔로 변한다고. 네. 외부 영역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대충 들었는데, 악어가 있다고. 네, 악어 있습니다. 악어 한번 구경시켜 주실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오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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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얘 왜 숨어있니? 나오게 해볼까요? 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얘가 종이 뭐죠? 슈나이더 드워프 카이만입니다. 아, 슈나이더 드워프 카이만. 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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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야, 지금 꼬리까지 다 합쳐서 한 8-90cm는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90cm 좀 넘어갔어요. 아, 이래서 다들 악어를 키우는구나. 얘들 밥값 많이 안 들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먹기 때문에. 아, 얘 뱀사육이랑 머리값은 비슷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 몇 살이에요? 이제 한 살 넘었어요. 아직 그러면 좀 더 자라겠네요. 네. 이 최대 사이즈가 몇 cm까지 자라지? 최대 수컷은 이제 2m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실제 사육 시에는 한 1.5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실내 사육하면 좀 작게 자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야, 진짜 멋지다. 얘 먹이는 뭐 먹이시죠 지금? 먹이는 지금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요? 네. 소고기? 네. 너 호강하는구나. 부럽다 야. 나도 잘 못 먹는 소고기라. 허허. 이게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은 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악어 고부가. 악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악어자. 네. 악어자가 다 들어가 있네 보니까. 네. 이야기하다 가지고 생각났는데. 네, 맞아요. 아니, 좀 큰 대형종을 좋아하시나 봐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악어는 악어고부 좋아해가지고. 아, 사장님 딱 사이즈를 보셔도. 아, 대형종을. 네. 좋아하실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사장님도. 입벌렸어 입벌렸어. 유튜브 좀 찍을 줄 아는구나 나. 아, 근데 이거 입을 왜 벌리고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심심하면 벌리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악어를 잘 몰라가지고. 야, 멋지다 야 이거. 오. 야, 이거 유튜브가 제대로 나오네 오늘. 어우, 멋지다. 오. 괜찮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뭐 리뷰는 대충 끝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한번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와, 너무 멋지다 여기.